와, 주식 주냐? 이러면 야, 너 주유소 좀 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 야, 요즘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네. 너무 추워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 날씨에 몸이 반응합니다. 바로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아, 배당. 그래서 오늘은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배당이 뭐냐부터 얘기를 드리면, 회사가 수익을 내게 되면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수익의 일부를 이렇게 배분하는 거, 그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배당은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배당을 지급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사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12월 말 되면 1년치 이제 실적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그 남은 거에서 몇 퍼센트를 이제 우리 주주님한테 나눠줄 것인가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회의, 그죠? 그렇죠! 주주총회에서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2월 3월에 주주총회가 열리고요. 주주총회가 열리고 난 다음 거의 한 달 이내에 여러분들 계좌로 배당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금이 쫙 꽂히게 되는 거지. 날씨는 쌀쌀한데 내 계좌는 따뜻해지는 그 느낌.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배당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한 네 가지 용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해하시기가 편하니까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배당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배당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락? 락. 락은 락. 락?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죠. 배당은 말이죠, 보통은 현금으로 많이 줍니다. 현금. 오, 좋다. 크래시 캐시. 그래갖고 한 주당 얼마가 나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배당은 현금으로 주는데 주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주식으로요? 주식으로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배당하는 회사를 찾아봤더니 배당률이라 그래서 다 뭐가 달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시가 배당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액면가 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 AB 회사가 있다. 네. 어떤 회사는 액면 배당률이 20%, 어떤 회사는 시가 배당률이 2%.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전 시가요. 저는 그럼 반대로 가야죠.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 뭐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액면 배당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액면 분할 말씀드리면서 네, 주식은 액면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액면가의 몇 퍼센트를 준다는 게 액면 배당률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액면가 약간 제가 20%라고 그랬잖아요. 네. 액면가가 5,000원짜리 주식이라면 거기 20%면 얼마입니까? 1,000원을 준다는 얘기죠. 한 주당 1,000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배당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주가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주느냐인데, 네, 주가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배당 기준일 전전일부터 과거 일주일 동안에 주가를 계산하는 거야. 평균 내가지고 그게 만약에 한 10만 원이야. 네. 10만 원인데 시가 배당률 2%라고 하면 그 10만 원에 2%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2천 원입니다. 1천 원보다 좋은데? 그쵸. 그게 따라 다르는 거야. 이게 액면가와 시가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숫자가 크다고 가만있어 봐, 20%? 이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다. 배당을 하면 얼마를 배당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를 공시를 하거든. 한 번 더 훑어보고 갈게요. 자, 보면 네, 메뉴에 보시면 이제 배당에 구분해서 이거는 뭐냐면 삼성전자거든요. 배당은 1년에 한 번 드린다라고 네, 했지만 분기에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4번이나 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분기 배당이라는 표시를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제가 배당에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주식으로 줄 수도 있다고 그랬죠. 네. 이번에는 아, 현금 주네 쭉 봅니다. 그럼 한 주당 배당 금액이 얼마? 매도 원 나왔죠. 시가 배당률이라고 공시를 했네. 시가 배당률. 시가 배당률 0.4% 되네요. 네. 조금 작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분기 배당이라는 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 배당 기준일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그러면 6월 30일까지 주식이 내 계좌에 들어앉아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주식이 없었다면 네, 6월 28일 날 주식을 사두면 30날에는 내 계좌로 들어오겠죠? 여기 보면 주주총회 예정일자 없죠? 미개최. 자, 이게 뭐냐면
분기 배당은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분기 배당은 회사에서 우리 분기 배당 할게요. 그럼 네 번을 하잖아. 그럼 그렇죠? 네 번을 계속 주주님 와봐. 잠깐 우리 배당할 건데 이거 할래? 신라 치면 또 그렇죠. 그리 될 수 있으니까 분기 배당은 그거 없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분기 배당은 주주총회를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으로만 배당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구나. 누가 분기 배당 한다던데 주식 주냐? 이러면 야 너 주유소 좀 봐. 주유소 좀 봐.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생겼고 배당금이 들어올 때가 되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한테 배당 통지서라고 하는 게 날라오게 됩니다. 그때는 시가 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이제 우편이 날라올 거예요. 네. 배당을 받으시게 되면 핵심은 그거야. 여기서 보면 1수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보유 기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몇 주가 있는데 지금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보면 현금 배당률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 보면 3.540으로 돼 있어.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거야. 이 3.540은 백분율이 아닙니다. 그냥 액면가에다가 이 숫자를 곱하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원당 얼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액면가가 5,000원이면 5,000원 곱하면 되고 500원이면 500원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가 배당률도 아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액면가 배당률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또 하나 아시면 도움되는 게 뭐냐면 배당 성향. 뭐지? MBTI 같은 거. 뭐 일종의 그런 거죠. 너희 회사는 배당을 얼마 정도로 하고 싶은 열의가 있니? 뭐 이런 거야. 이야, 아이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1년 동안 회사가 이렇게 돈을 모았죠. 이사회에서 우리가 수익 벌어서 비용 다 띄고 이만큼 남았어. 이 남은 것 중에 몇 퍼센트를 주주님들한테 배당을 할까? 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 30% 합시다. 쉽게 얘기하면 그 30%. 그러니까 벌어들인 수익에 대비해서 배당금을 몇 프로 주느냐. 요 비율이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이 만약에 50%라고 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회사가 1,000억을 벌었어. 그 중에 500억을 주주님한테 드린다는 얘기예요. 배당 성향의 의미는 성향이 그런 뜻입니다. 너무 좋다. 2다.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이다. 너무 좋네. 근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배당 성향 숫자만 봤는데 계속 줄고 있어. 한 5년 전에는 50하다가 30하다가 20하다가 10으로 줄고 있네. 이 회사 안 좋은 회사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벌어드는 수익이 그보다 배로 많아졌으면 지금 10% 주는 게 배당금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배당 성향은 참고할 수 있는 지표이긴 하지만 그것만 보고 숫자만 딱 봐가지고 야 잠깐만 50, 40, 20, 10 안 좋은 거 아니야? 변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냐면 배당 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락. 떨어질 락. 쉽게 얘기하면 배당 받을 자격이 떨어져 나갔다. 나는 배당 받을 수가 없어. 이런 것이. 치사한데? 왜 합격 목걸이를 받지 못했죠? 이 배당 락이라고 하는 게 효과를 발휘하는 건 언제냐면 주식 배당일 때. 현금 배당일 때는 배당 락에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현금은 말이야. 내가 주주님들한테 현금 드릴게요 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현금을 준단 말이죠. 그렇죠. 네. 전체 주식 수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네. 그러면 시장에서 이 회사를 바라보는 가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 주당 가치 안 바뀌잖아. 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배당 성향 50%에서 주식을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당 기준일에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날에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배당 기준일 전날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전전날에 사지 않은 사람, 배당을 받을 자격이 떨어진 사람, 배당 락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제 많은 주고 샀는데 오늘도 똑같이 많은 주고 사면 억울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수 앞으로 늘어날 건데. 그치.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서 주식수가 까줍니다. 그걸 배당 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 락이 발생하는 날,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 앞날 장 시작할 때 시초가 결정하잖아. 네. 그게 처음 낮게 시작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 배당을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덜 하기 때문에 그게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어제 주식을 나 샀잖아. 네. 그럼 나는 좀 있으면 이제 주총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기간이 되면 내 계좌로 주식이 들어올 주식이. 거야. 네. 그러니까 주식을 받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팔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팔아도 그리고 난 다음 한 3, 4개월 뒤에 내 주식 몇 주 들어올 거니까 그때 네. 또 팔면 되잖아. 매도세가 집중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안 그래도 또 빠졌는데 받았던 사람도 다 던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락이 발생을 했을 때 주가가 빠질 수도 있어.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 얘기를 들으고 그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나봐. 잠깐만 이거 나 비번 걸었는데. 그래서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식 배당 시에 배당락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바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배당락이 발생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네. 주가가 빠진다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배당하잖아. 그러면 사업년도 끝나기 전에 10일 이상 전에 공시를 해야 돼. 주식 배당한다고. 이게 그 전부터도 분기 실적 나오잖아. 네. 아, 많이 벌었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벌었으니까 배당 많이 나올 거야. 12월이면 엄청 그런 얘기가 많이 돕니다. 그러면 쭉쭉 올라간단 말이죠. 네. 올라가고 있다가 배당 낙이 되는 때 그전에 파는 겁니다. 배당은 안 받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파는 거야. 그게... 팔고 나면 떨어진잖아. 네. 맞아요. 떨어질 때 보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약간 중장기 텀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게 있지. 캘린더 효과 중에 하나가 1월 효과라고 1월 효과 있어요. 맞아요. 1월에 이제 새해가 밝고 뭐 이런 기사가 좋은 거 뜨고 하면 와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네. 그때 또 올라가면 또 팔 수도 있고. 이런 전략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배당 가격에서 떨어졌잖아. 네. 그럼 그때 그냥 사서 종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없으면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그 다음에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원치 않는 배당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는 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봐야 된다. 배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걸 알기 때문에 주식 수가 늘어나도 야,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 한 주당 가격은 내려갔지만 내년에 더 벌면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회사는 올라갑니다. 결국은 주식은 이제 기업 실적 따라간다. 이게 기본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배당에 관련된 종목을 투자를 하거나 그 정보를 막 찾아볼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단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분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느껴봐야 될 주식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이 배당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그 묘미를 한번 잘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포멀하다. 네.